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당시의 최강 국가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애굽과 아시리아 이 두 나라가 제일 강력한 나라인데 이 충돌을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만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충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점령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아시리아에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강력한 아시리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립 왕인데 이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 말한 나라이지만 그게 또 남북으로 또 갈렸단 말이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까? 아시리아가 당시에 모든 세계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을 다 제패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더라는 거죠. 그 점령하러 왔으니 지금 이 남유다 측에서는 얼마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도 산헤립 왕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군사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너희의 신이 너희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짓말 믿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들이다.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 목숨을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열왕기하 19장에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던 이 산헤립은 이제 자기의 장수들이 다 죽게 되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전, 그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나고 있는데 자기의 수하 사람들이, 부하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산헤립을 죽입니다. 살해당하고 마는 거지요.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교만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뭔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산헤립 왕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요.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 말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를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인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내립 왕은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니까 다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패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의 신이 있죠. 우상이 있죠. 예? 니스록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그 신전에서 자기가 신뢰하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내립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인다고 나를 존경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지만 가진 자, 교만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강대국들은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다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나라가 더 잘 되는 길을 선택할까? 이것이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각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 보기 바쁘고.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금방이라도 이 나라를 불바다가 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위용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다시 전쟁의 불바다 가운데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말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겠다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 와서 이 난리들입니까? 좀 다시 싸우고 싶으면 당신네 나라 가서 싸우세요. 이 말이 맞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물러가세요. 다 떠나가세요.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또 자기네가 우리나라에서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치를 봐야 되고 저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나가 그러고 싶죠. 우리 문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싶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답이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단백질도 먹고 싶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돕고자 하시면 못 돕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의 민족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내립이 아무리 대단한 역사 속의 위인으로 남을 만큼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 발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마는 폐기 처분되는 그런 핵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답이지요. 오늘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가 내린 진단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 인간이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21절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장수들을 다 죽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헤립은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아라.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산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못했다는 거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으니까 너희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들도 내가 다 점령했고 그들도 신이 있었지만 내가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의 신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는 헛된 바람이다.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히스기야는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산헤립은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요즘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어리석은 자들아. 말 듣지 말아라. 세상은 교회를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맞느냐 이 말이죠. 누가 맞느냐. 산헤립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세상에 빨리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축복받고 사는 길이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히스기야가 맞았습니까? 산헤립이 맞았습니까? 결국 히스기야가 맞았다는 거예요. 산헤립은 이번 경우에 틀린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 다른 우상이 다 가짜라고 해서 하나님도 가짜일 것이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지를 못해요.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간 뭐 1년 내내 비가 안 온 것도 아니에요. 잠깐 비가 안 온 것이지만 땅이 말라가지고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보세요.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집이 떠내려가고 가축들이 떠내려가고 또 난리가 나요. 이런 난리가 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뭄이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비가 조금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하늘문을 닫으시니 가뭄이 오고 하늘문을 조금 여시니 홍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난리고 저래도 난리. 이런 난리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 산헤립이 이기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기겠습니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조롱당하던 히스기야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산헤립은 초라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을 산헤립이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를 가졌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재능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부를 가졌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오늘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민족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축복받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세상에서 나아갈 땐 자기 욕망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합당한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장 그 앞절에 나오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터널을 판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는 모든 것이 다 바위덩어리 큰 바위덩어리 위에 세워졌는데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샘을 땅을 파가지고 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면서 밖에서는 물을 못 먹도록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샘물이 올라오는 것을 뚫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터널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은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엔 지금도 물이 흘러요. 허벅지까지 물이 차가지고 늘 물이 아주 방향도 일정하게 어떻게 그 시대에 말이죠. 뭐 어떻게 어떤 기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밀하게 해가지고 물이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 그 물이 모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물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부터 땅을 파내가기 시작하고 성 밖에서부터 땅을 파나오기를 시작하고 그게 또 일직선도 아니에요. 꼬불꼬불한 길인데 어떻게 맞췄는지 이거 아직도 이게 신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성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를 하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보통 성벽의 두께가 뭐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3미터가 되도록 넓은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지금의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성벽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말로 위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라고 하면 위기 속에서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들은 무기를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의 권세는 대단히 중요해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마음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기도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지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저 시나이 반도까지 도망을 쳤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날 이제 데려가 주세요.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물어오게 해가지고 먹게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져. 또 마음도 불안해지면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도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이거 자기 한풀이가 나오고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옆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옆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 어떡하니,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고 말아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를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망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래 맞아,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때로 응원과 같은 거예요. 응원과 같은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뭐 중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당기는데 저쪽 이쪽 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금방 이렇게 당기니까 아이들이 막 이쪽 아이들이 끌려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 중앙선을 나머지 애들은 다 넘어갔고 끝에 꼬맹이 하나가 제일 끝에서 붙잡고 있는데 얘는 죽기 살기로 그걸 붙잡고 이를 악물고 그냥 얼마나 처절하게 그걸 붙잡고 안 놓고 포기를 안 하니까 여기 다 넘어갔던 애들이 자기도 용기를 내가지고 이 한 꼬맹이 때문에 다 당겨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길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니까 넘어가는 거고 누군가 하나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내서 당기니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응원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응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힘내라. 할 수 있다. 이게 설교 아닙니까? 그리 포기하려던 사람이 돌아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응원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우물 파. 또 성벽 쌓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힘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헤립 군사와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천사가 아시리아의 그 모든 장군들을 다 죽게 만드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결국 기도하는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소리를 아 위기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위기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무너질 것 같아도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계 열강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세요.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절대 이 날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황폐화되었던 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모든 것을 가졌기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